네, 제 옆에는 진짜 특별한 초대석입니다. 저희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에 이런 분을 모시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도 존경하셨던 그리고 이분의 저서라든가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깨움을 주셨던 분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임원영 소장님은 여러 가지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만 작가로서도 활동하시고 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억 남는 거는 2008년도인가요? 친일 인명사전. 예. 한 18년 정도 걸렸어요. 2009년. 아, 2009년이니까. 예. 그게 한 그거 만드신 한 20년. 20년 예. 걸렸어요. 예. 만 18년. 그때 박지만이가 뭐 소송 걸었던 소송 걸로. 걸어서 그 인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 걸어서 우리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네. 결국 이제 법원이 우리 편을 들어줘서 박정희가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파로 인정을 받았죠. 아, 그때 법원에서도 뭐 증거를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그 만선일보에 썼던 그 박정희의 친필, 그 혈서가 네. 네. 보국하겠다는 혈서가 네. 나타나서 그게 아, 이제 혈서가 우리가 나온 거. 예, 이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멸사 봉공 뭐 하는 예, 거 그죠? 예, 예, 그 유명한 그 만주 군관학교에서 쓴 예, 건가요? 예. 공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예, 아. 근데 박정희가 그 다음에 일본 육사로 간건 맞아요? 그렇죠. 공관학교 예. 있다가 공관학교에서 우등 졸업을 하고 네. 그 특혜로 이제 일본 육사로 갔죠. 그 졸업한 뒤에 이제 열하 일대 근무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군하고 예. 아, 중국의 예. 혁명가들을 이제 예. 암살한 사살하는 극살하는 예. 예. 전쟁에 참여했다. 그 장교. 예.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그, 또, 임시정부에 가서 또 사면 받는 게 맞아요? 임시정부. 그, 아, 그거는, 그 당시 8.15가 되니까, 예. 광복군 수가 적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귀국한 사람들 다 한데 모여서 배를 탈 때, 아. 광복군에 가입하면은 받아준다. 이래서, 그때 아. 많은 청년들이 그냥 광복군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광복군이 아니죠. 아, 근데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 그래요? 예, 그 보훈처에서 네. 박정희 집권 때 이제 보훈처가 만들어져서 네. 심사를 하는데 네. 그 청와대 박정희 충성파 한 비서관이 예. 그 박정희 각하도 그 광복군이었다는 걸 좀 그 밝혀달라고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럼 이제 부결시킬 수도 없고 박정희가 지금 그 당시 권력은 절대 권력인데. 그렇죠. 예, 예. 이니까 이제 강만길 교수가 재치있게, 예,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지 말고, 일단 대통령께 직접 물어봐라. 오. 이걸 정말 광복군으로 넣어줄까 말까 물어봐라 하니까 박정희가 그런 걸 왜 하느냐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위야무야 됐어요. 심사도 안 하고. 예. 바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었구나. 그렇죠. 예. 윤석열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음 주에 뭐 일본 간다 그러잖아요. 예.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뭐 당시 1965년도에 한일 협정. 협정. 예. 박정희는 방위를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일본 갔었으면 동상회담을 아, 갔었나요? 그 전에 갔죠. 그 전에 미국 갈 때. 가는 길에 들렸다가 다음에. 미국 가서 이제 케네디 만나고 오는 아. 길에 들렸다가 자기 은사들도 만나고 아. 그 일본은 몇몇 그 은인들 만나고 그 한 기억이 1961년 아니에요? 5.16 그때 했을 때. 그때 나는 61년이고 61년에. 아마 미국 간 게 63년 겁니다. 아.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그 뒤에 한일협정 할 때는 직접 안 만났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정희도 예. 감히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하는 것을 굉장히 국민의 여론 때문에 예.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박정희는 그래도 국민의 그 이 정서라든가 이런 걸 알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8.15 이후에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잖아요. 코미스트를 하죠. 예, 남로당 예. 군사책을 예. 맡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국민적인 정서도 알고 자기 형이 또 아. 경찰에 의해서. 희생당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 정서를 알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안 하죠. 아무리 친일을 하고 싶어도 네. 그렇게는 안 하고 비록 청와대에서 공갈 일본 공갈을 불망정 지가 나서서 대중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런데 예. 이분은 지금 이분은 그걸 그 의미를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법 조문에만 갇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를 저는 판단이 안 서요. 잘 이해 안 가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도 이해를 못 하신다 보니까. 예. 그래요. 아, 그러면 준비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개묘국치라고 그러셨는데 영업, 그렇죠. 예, 개묘국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 좀 설명해 예, 역사적 용어를 붙이셨어요? 예. 개념화 일부러 그래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묘국치하고 그 을사국나 경술국치 경술국치나 네. 똑같은 비중으로 국민들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민족이 다시 일본과 미국의 노예가 되느냐 네. 우리 독립국가로 지금까지라도 형식적으로 남아 독립국가로 네.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고 예. 이렇게 하든 총독을 네. 임명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도록 민주화된 네. 네. 이미 그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미 그 일본을 기댈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렇죠. 미국에 기댈 필요도 없는 네. 수준에 이르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대를 이렇게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못 사는 대로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서 일본과 미국의 두 그 주부가 되느냐 네. 갈림길입니다. 그래 봐야지 윤석열 지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원 떠나야 돼요. 그 이제 그 길을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가 그걸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그래 된다. 그걸 저는 오늘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자기는 1% 지지율이 되더라도 하겠다. 예. 10%도 상관없다. 예. 하겠다라는 거면 예.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참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네. 이완용보다도 저는 참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네. 이완용은 도회라도 받았지. 이건 뭐 돈도 안 받고 지동 갖다 바치고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걸, 나라와 민족과 네. 국토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네. 그 심지어는 남북한까지 한꺼번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쟁하면 우리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남북한이 다 다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전쟁 위기가 왜 온다고 오실 수 있을까요? 그 왜 그렇게 보냐면은, 네. 이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 역대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네. 조금만 다 그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이 뭐냐면 첫째는 북으로부터 위협입니다. 네. 예. 방공. 북으로부터 위협. 예. 그걸로 이제 방공, 보금, 방공의 보금을 펼치고 그게 이제 일반 어리석은 국민들이 따라서 이제 정권을 지지해 주는 마치 그 독재자만이 방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하고 네. 그 야당을, 네. 민주당을 그 빨갱이, 주사파 이런 식으로 모는데 국민들도 그 신화에서 지금까지 이 계기로 벗어나야 돼요. 결코 민주당이 빨갱이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닙니다. 예, 그 어디 주사파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다 해도 시켜주지도 않아요. 네.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이 뭐 주사파 지 말만 하면 다 네. 자기들이 주사파 하면 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구도로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구도라는 거는 미국의 각본대로 분단입니다. 분단시킨 뒤에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는 통일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남북이 평화 무드 하면 안 돼요. 긴장이 조성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기도 팔고 뭐 미국 말 잘 들으니까 네. 남한 정권이 누가 네. 대통령이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 고조돼야 되는데 아니 그 민주당 정권 들어서가지고 그냥 남북 대화하고 네. 왕래하고 평화 무드 조성하고 뭐 종전선언 하겠다고 하고 네. 하니까 미국이 미치겠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하도 지지하니까 못했단 말이죠.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을 뭐 미국이 시켰는지 뭐 일본이 네. 시켰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네. 당선되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 기회에 다시 긴장 고조하자.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사명이고 그건 왜 그러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견제해야 되니까. 네. 대중, 대소, 대러시아. 이걸 견제하는 데서 그 미일한 동맹에서 한국이 지리적으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중화가 가깝고 특히 네. 제주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미일 동맹에 가입하라 하는데 민주당 정권들은 끝까지 그걸 안 하고 그 전 정권들도 심지어는 박근혜까지도 안 했죠. 안 했어요. 맞아요. 예, 박근혜도 그래도 그 윤석열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비교하면. 예, 비교하면 이런 걸 보면 네. 박근혜도 속속들이 친일 그 피가 흐르고 있지만은 네. 그 이 자기 나라의 자기가 국가 원수로서 아 국가 원수의 책임은 나라 우리 민족과 국토를 보호하는 거다. 그건 안단 말이에요. 정치를 잘못했지만은. 네. 근데 윤석열은 그걸 몰라요. 대통령의 사명이 뭔지는 몰라요. 말하자면 내 국토와 내 민족을 지켜야 된다. 이걸 모르고 결국 미일 한 동맹에 가담하기 위한 절차가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입문을 보고 이제 이걸 하자마자 이걸 그 선언하자마자 제일 반가워한 게 미국입니다. 바로 그날 새벽인가? 바로 그날 그냥 새벽이 잘했다 그러고 뭐 그러고 이제 바로 그냥 정상회담 미국 들어와라. 일본도 오라. 잡아주고 정상회담 금방 잡아가지고 그 바로 다 가잖아요. 예. 가면은 이제 저는 그 앞이 다 보여요. 네,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됩니까? 아, 눈깔 사탕 몇 개 얻어 오겠죠. 눈깔 사탕 몇 개 얻어 와서 그냥 국민들 입에다 그 이빨 쓰는 것도 모르고 눈깔 사탕 빨으라고 싹 집어넣어 주고 얼마나 기레기 언론들이 많아요. 그 쓰레기 언론들이 막 또 윤석열 대통령 치적이라고. 엄청나다고. 예. 성과라고. 일본 가서 막 이런 걸 얻었다. 미국 가서 이런 걸 얻었다. 그래 할 거예요. 예. 그놓고는 또 가짜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퍼센트를 50% 이상 윤석열 지지파로 네. 돌릴 거예요. 돌리고. 다 그 거짓말이거든. 네. 근데 국민들이 안 속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속아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네. 예. 뭐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치로 보는 거죠. 네. 강제동원 문제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그 이제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이미 다 아니니까 워낙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저는 아끼기 위해서 네, 네, 네. 이게 이제 그 여파가 그 뭐냐는 걸 제가 이제 다섯 가지로 딱딱 들었는데 네, 네. 그 다 이제 그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는 다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네. 다 알려진 건데 네. 그 알려진 것 중에서 그래도 빠져오고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싶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이번에 윤석열 해법, 강제 동원에 대한 윤석열식 해법이 뭡니까? 패배자가 승자의 그 의무까지도 대행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 니체의 초인의 지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그 이미 윤석열이 그렇게 해왔어요, 국내에서는. 네. 그게 뭡니까? 재벌들에게는 특혜, 노조 탄압, 네. 노동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네. 윤석열 지지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노동자 때문에 나라 망했습니까? 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다 재벌입니까? 여러분, 아들, 손자 다 노동자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논리거든요. 결국은 국내적으로는 힘센 재벌들, 돈 많은 재벌들, 권력 가진 검찰들, 이 옳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것은 다 너희들 잘못이야. 윤석열 지금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잘못한 거 다 덮어주고 자기 부인 장모 뭐 해갖고 전 정권이 다 잘못했고 그 논리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 하던 그 강자 지배의 윤리 가치관이 그대로 국제사회에 적용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 하겠죠. 강자 미국 일본 예. 일본은 강자가 아닌데 사실 말이야. 미국 강자 뭐 어쨌거나 미국이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 등지고 있잖아요. 등지고 있으니까 같이. 등을 지고 있고 미국이 강력하게 일본을 편을 들어주고 네. 여러분 성조기 가지고 내일 또 광화문 광장에 나가실 어르신들 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성조기를 아무리 흔들어도
미국은 일본 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허락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죠, 국민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배운 걸 다 까먹고 미국이 마치 근대 이후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처럼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그때 미국 대통령이 너 조선 침략하지 마라. 그렇지. 한마디면은 일본 못합니다. 아, 그때는 그죠. 예. 그게 무슨 루즈벨트 아니었습니까? 그 테프트. 네, 예, 테프트 조약을 맺은 게 육군 네. 장관,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 네. 장관이죠. 이게 이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네, 건데, 네. 그걸 맺고, 그 다음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승인했고. 그 다음에 테프트가 대통령 됐을 때 1910년 강제 합방이 됩니다. 그 일본이 마음 놓고 우리나라를 합방한 겁니다. 그 역사적인 국제적인 사실을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지적하지도 않고 미국의 학자들도 지적하지도 않고 이게 역사고 국제정치학입니다. 그걸 알면은 미국이 우리 뭘 도와줬다고 그렇게 성조기 들고 괌을 가서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까? 또 이제 이번에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일본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아마 이번 토요일에는 분명히 일본 일장기가 늘어날 거예요. 일장기 들고 예. 나온다면 지금 그동안 네. 눈치 보다가 이제 아 일장기 들고 나서 또 하거든.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 해가겠습니까? 간단해요. 국제 원리라는 국제 원리는 개인 원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주학이나 뭘 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가 뭘 발표해서 미국 일본이 좋다. 그럼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미국 일본이 유감이다.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원래가 그러지 않아요? 왜 좋아합니까? 우리 좋으라고 좋아해요? 우리 평화롭게 먹는다 하면 반대하죠. 미국 일본 너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남북한 전행 안 한다.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방해하겠죠. 간단한 원리잖아요. 근데 네. 그 6.25 전쟁 때 예. 미국이 참전해서 예. 5만 명인가요?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국민들은 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이 아니냐. 그다음에 예. 차관도 주고 뭐 언제도 예.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 순간. 그 순간입니다. 그 물론 이제 그 저도 구분을 합니다. 네.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비록 미국 정부는 일본에게 조선을 침략해서 지배하라는 걸 허락해 줬지만은 네.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도와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네.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의 정부와 나쁜 미국의 정부, 제국주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선량한 기독교 네. 아. 선교사들과는 네. 구분해야 돼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많은 지식인들과 양심적 지식인들.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예. 예. 조선 침략하면 안 된다고 해서 1905년에 다 투옥당하고 그 처형당했습니다. 네. 일본은 반전파들이 예, 그랬거든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지금의 예. 형국으로 봤을 지금도 때는... 똑같습니다. 네. 지금도 미국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일본도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와 손을 잡고 이런 걸 비판하는 또 강제 동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일본 법원에 가서 매일 시위를 하고 함께 변호사 네. 변호도 해주고 하는 네. 일본 시민 단체 그룹들이 많아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해서 우리는 그런 세력들과 계속 또 연결도 하고 교류도 예, 하고 더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DJ가 그렇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저는 단언하건대 만약에 민주당 집권이 계속 됐다면은 일본이 지금 항복했을 거예요. 사과하고. 근데 결국은 이명박근혜 10년 동안에 다 망쳐 먹었거든요. 네. 아, 한국은 저거 놔두면은 언젠가는 저거 답답해 올 거다. 사실 지금 우리 놔둬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뭐 예. 그밖에 뭐 있어 진짜. 아니 뭐 그 흔히 여러분들 이제 보수파들이 정치가들이 흔히 그래요. 뭐 문재인 정권에서 한일 관계 망쳐먹었다. 망쳐먹은 건 뭐 있어요?
여행 다 하고 무역 수출 수입, 수입 다 하고 다만 일본이 그 꼬장 부려서 수출 규제 조치 한 거 몇몇 그 이 그 품목을 했는데 예, 예, 예. 우리 극복했거든요. 극복했어요. 예. 지금은요 당규 하면 일본이 손해 보지 우리 손해 볼 거 없어요.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일본과 미국은 자기들이 잘 그 보수 정권 냉전 세력들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예. 미국하고도 아무런 우리가 뭐 그렇죠. 예. 더 뭐 손해 볼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 그 왜 우리가 평택 기질 구제를 내주고 거기 그 건설비까지 우리가 다 대주고 왜 그럽니까? 그 돈만 안 줘도 우리 국민들의 복지가 얼마나 되죠? 대기업이 투자해야 거기 일자리 늘어나고 예. 쟤를 선거할 때 도움 주자.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선언은 대기업들도 대기업가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왜 돈 내놓습니까? 대기업이.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봐요. 이걸 윤석열 정권 지지했던 분들도 그 저 얘기가 틀렸나 한번 반론을 피워보십시오. 네. 민족 활로의 활로냐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 윤석열 지지 그대로 이 정권 그대로 두면은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에다가 중국의 전초 기지에다가 점점점점 가세화돼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총알받이도 되고 이제 다 되겠죠. 대만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도 또 가담하게 되고 다 조약이 그렇게 된단 말. 그럼 군사 정보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북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수집을.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일본에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 자위대법은 일본이 북한을 직접 공격도 하도록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 상륙해요. 그러면 그전 같으면 일본군 상륙 꿈도 못 꿨죠. 그 점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에 일장기도 등장하고 이미 세종시에서는 일장기가 등장했잖아요. 3일째에 그것도. 아, 이게. 그 여러분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지지했더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아,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이것만은 정말. 네, 이거는 막아야 된다. 또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독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그 결국은 이래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여파가요. 국내적으로는 우선 도덕적인 그 붕괴. 그렇지. 쉽게 말하면 무조건 힘센 사람이 이긴다. 요새 그 학교에서 학폭 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봐요. 네. 강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논리예요. 패배자가 죄인이야. 맞는 놈이 죄인이야. 예. 태권도장 장사 잘 될 것 같아. 네. 패는 거 배우려고. 세상에 국가원수가 그런 말하는 국가원수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다 착해락하고 응?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말로라도 속으론 그러더라도 노동적으로 대놓고 그냥 재벌들 특혜주고 노동자 나라 망쳤다. 아, 이 그랬죠. 그다음 이게 이제 되면은 이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 그때까지 주장했던 우리는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근대화 시켜줬다. 한 것이 합리화 시켜준 겁니다. 합리화되는 거지. 예. 그럼 지금까지 일본 교과서가 다 그랬어 있잖아요. 90년대부터 교과서 고쳐봤는데 그럼 결국 그걸 합리화 시켜줍니다. 그럼 나중에는 일본이 뭘 트집 잡을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독도가 일본 거다. 그걸 트집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역사 교과서 고쳐라. 왜? 독립운동가 빼라.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가 침략했다는 거 빼라. 고 요구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일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 교과서에서 맨날 우리가 침략해가지고 자원을 뺏어갔다. 많이 죽였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뭐를 그래요. 힘이 약해서 당연히 그래 당해야 되는 건데 그래 써야죠 교과서에다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강대국 침략을 당연히 당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교과서를 그래 고쳐야 되거든 어때요 국민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 하고 싶어요 아 참 제발 이 여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몰고 올 여파를 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시간 많습니다. 예. 그래요? 많습니다. 예. 지금 그 최인훈 광장, 예. 아, 광장 최인훈 선생의 이 송도 그 소리. 그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 예. 네. 그 좀 사진 좀 띄워주시죠. 이게요. 네. 아까 뜨던데 이게요. 이게요. 하, 여러분 지금 제발 최인훈의 송도 그 소리를 좀 읽어보십시오. 8.15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아니고 아직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최인훈 이미 제가 60년대 작품입니다. 네. 1960년대 네. 이 한일 그 박정희가 네. 아, 한일 그 저 조약 맺으려고 신조약 할 때 막 예. 미락하고 막 그때 말이죠. 맺은 뒤입니다. 이제 70, 60년대 후반이니까. 아, 그래 맺은 다음에 그 직후에 최인훈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이 나라가. 이래서 이 소설 연작으로 썼는데 구구절절히 앞으로 일본이 결국은 조선을 침략하고 만다는 의지가 담긴 게 총독입니다. 제 소리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소리. 일본 총독이 지하 방송으로 조선 동포들에게 강조하는 그거예요. 너는 절대 통일하면 안 된다. 조선은 남북이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톡닥거리고 원수처럼 대하고 이래야 된다. 민주화하면 안 된다. 둘째, 너는 절대 조선은 민주화되면 안 된다. 민주정권 들어서면 안 되고 독재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괴롭혀야 된다. 그게 이 총독이 바라는 우리 남한입니다. 총독설이 그대로 우리가 되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남한의 대통령들은 뭐냐? 반도의 역대 정권은 본질적으로 매판 정권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 감독 나온 거예요. 이 제가 인용한 게 그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게 벌써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소설가가. 예. 그래 되잖아요. 왜? 국민 여러분 그래 뽑았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잘 뽑았습니까? 가셔야 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참 우습죠. 너무나 네 분통이 터지고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토요일 날 성조기뿐만 아니라 일장기까지 등장하는 꼴을 봐야 네. 그래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 버릴 네. 것 같지. 이래서 저는 이게 저는 윤석열이 말했던 걸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네. 99%가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도 그것은 역사의 대죄인입니다. 99%는. 1%가 반대해도 그 1%가 옳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옳은 게 결국은 승리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소장님, 그 우리가 한일 병탄 당할 때 예. 실제로 친일 괴뢰 정권이 그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상당히 저는 그래서 일본 출장소다 지금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정말 뭐 이상한 로드맵으로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초장님 말씀도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아 역대 그 자칭 보수당을 보수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역대 이승만, 박정희, 네. 전두환, 네. 그 이명박, 박근혜 네. 이 역대 보수 세력들의 기본이 그 친일적이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거든요. 네. 그 누가 봐도 그건 친일적이고 네. 네. 자기들 입으로도 뭐 일본하고 네.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네. 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친일인데 저는 그걸 이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그 당은 한일 강제 병합 당시의 일진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진짜. 예. 그리고 그 야당은, 예. 그걸 반대하는 야당은 독립운동 세력을 대변하는 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이라는 게 저는 이게 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은 분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라면. 그렇잖아요. 국민 그 투표자들 앞에 가서
나는 친일파를 몰려도 좋습니다. 찍어주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네. 급배치 달라면. 예.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 반민족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질문지도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구한말 얘기 예. 그리고 한일평탄되기 전까지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하면서 어떻게 친일괴뢰정권 만들고 그러면서 무력으로 예. 물론 우리가 엄청나게 저항을 했죠. 예. 전혀 뭐 우리 의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고 동학부터 했지만 어떻게 해서 병탄이 됐는지 이 권력 지배층들의 그렇죠. 지금 이게요 네. 참 그게 역사가 안타까움인데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애국주의 세력이 많아져요. 많은데 결국은 권력을 쥔 거는 소수거든요. 아... 결국 소수 권력 그 지배 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체제가 외국과 맺은 그 이 강제 병탄 조약이라도 아무리 그게 그 나라를 망치게 하는 법이라도 그게 무력에 의해서 외국 그 군대 총칼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죠. 그때도 얼마나 다수였어요. 그렇습니다. 3.1 만세운동. 네. 당군 이래 최고 민족이 저항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일제가 총칼로 네. 다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네. 때려잡았다는 말이 좀 그 선열들에게 네. 좀 미안한 용어이긴 한데 일본 예. 입장에서 보면 무자비하게 네. 탄압을 한 거죠. 네. 예. 학살하고. 예. 네. 이렇게 했거든요. 이래서 결국 이제 그럼 그 해답을 현재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결국은 안 들을 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지금까지 같아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뭐. 누가 말도 안 들을 정권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 말하면 들었겠는데, 미국, 일본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리 마음하고 반대니까, 윤석열하고 같으니까, 오히려 그냥 그 불에 먹고 싶으니까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끌어내려요. 그 이외에는 약이 없어요. 아, 이제 그 화면 뜨뜸 한번 다시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 요거, 요거. 이게 이제 늘지연정 때 풍자거든요. 아, 예, 예.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본이 이겼습니다. 네. 지금 망치든 것이 일본입니다. 자폐인이라고 써놨죠. 네. 밑에 게 러시아예요. 중간에 있는 게 고해라는 그 불어로 이제 코리아거든요. 네. 그럼 결국 뭡니까? 그 모루 위에다가 한국을 놓고 때리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하나도 안 다쳐요. 어. 다치는 건 누구냐? 우리 조선이에요. 지금이 그래요. 네. 밑에 이제 중국. 밑에 받침대가 중국. 위에는 미일, 한, 미일. 두 망치. 네. 중간에 누운 거는 코리아. 네. 지금도 똑같아요. 예. 미중 전쟁하면은 터지는 거는 우리나라. 미국은 뭐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조용하겠죠. 파티 열어도 네. 항공모함이나 파견하고 뭐 예. 그럼 뭐 그럼 한국만 우리만 그냥 여기서 왜냐 러일 전쟁 때나 중일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희생됐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동원하고 친일파들이 그렇죠. 러일 전쟁할 때 인식 같은 소설가는 예. 유학하다가 통역관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친일 소설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래 되는 건데 똑같습니다. 지금 저게. 똑같이 10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 역사 상황이 저렇게 되어버렸다. 소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셔야 되면 또 협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군사적 협약을. 예. 지수미 협약. 보나 마나 또 뭐 비밀로 해서 우리가 모르겠죠. 예, 비밀 한 다음에 어느 시기 이제 가시화 예. 시키겠죠. 지금도 예. 기시다하고 무슨 미략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모르거든요. 네. 모르는데 대개 보면 이제 우리 그 인문학자들의 상상력 안에 있어요. 상상이 결국 뭐냐? 다 협력해주고, 한반도, 남북, 이것도 일본군이 들어올 수, 주둔할 수 있게끔 한다. 이미 그건 뭐, 그 박정희 시대 때부터 우리 경북 고속도로 녹을 때도, 뭐, 유언비어에 의하면은, 네. 어? 그 일본 전차가 달릴 수 있냐 없냐 달려봤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있을 정도로 네, 이미 네, 그때부터 네. 이미 일본 돈 그, 한일 협정으로 신한일 협정으로 받을 때
일본도 받을 때부터 이미 그 이 일본 세력을 용납했고 사실은 그 돈 받은 걸로 일본은 훨씬 더 많이 벌어갔습니다. 왜냐? 그 당시의 공과대학 교육 모든 실험 기재라든가 이런 게 다 일제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졸업한 뒤에 공장에 취직하면은 다 일제 부품 사다 쓰고 일본 기술자도 고문으로 모시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 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Made in USA로 이제 교체되어 가지고 지금은 일제, 미제, 유럽제 뭐 다 섞여 있지만은 네. 그 미제가 제일 많겠죠. 네. 예, Made in USA가 제일 많아가지고 우리 머리조차도 Made in USA로 다 변해가는데 두뇌조차도 뭐 그래 보면 그냥 우리나라가 나갈 일이 뻔한 거죠. 그럼 북은 무조건 북을 욕을 하도록 세뇌교육돼서 지금 젊은 층들, 대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이렇게 멍청한 대학생들 세대는 처음 봐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정권에 서울대학에서 그런 학생이 나타났는데도 조용할 수 있느냐.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가치관이. 그 교수들이 물론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얘기도 안 해요. 예. 뭐 어쨌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갖고 이런 대학생 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예. 이거 처음 봐요. 예. 이게 뭐 자기 집이 아무리 부자고 자기 아버지가 검찰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했죠. 예, 젊은 애들은 아버지 말을 따라 안 듣고 시위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아버지가 고관이라도. 그래가지고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모가지 잘린 아버지가 얼마나 많았어요. 네. 지금 뭐야? 애들이 지혜비 말만 고분고분 듣고 말이지. 그 나라 미래가 참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이 딱 하나라는 거죠. 그 서울의 소리를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지지하는 분들이 뭐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네. 말해봤자 효과도 없겠지만은. 네. 마지막 결론을 저는 네.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지지자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어요. 첫째, 그 이 경상도 지역에 저도 네. 저도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경상도 지역 분들에게 정말로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윤석열 친일해도 좋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기 좋았다. 나도 일제시대 돌아가 살고 싶다고 그런 생각 들어서 또 지지할 거예요. 방문하고 싶어요. 예. 그다음에 가장 지지층 마이하는 열광 부대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네. 여러분 기독교인들 신구약 성서 전체 중에 어느 구절이 민족을 반역하라 그랬어요? 어느 구절이 자기 나라 팔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런 구절 있으면 내놔보세요. 단테는 그 신곡이라는 유명한 네. 그 지옥편이 있는데 네. 그 지옥편이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죄 많은 게 국의 제 구지옥 제일 땅 밑에 있습니다. 어두운데. 누가 갔느냐? 제가 찾아봤어요. 네. 민족 반역자가 가요. 나라 배신한 것들. 유다. 유다가 그거 가 있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배신하는 건 유다입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출애굽기, 네. 뭐 너무나 유명하죠. 기독교 네. 신자가 아니라도 그건 다 네. 알죠. 네. 출애굽기. 네. 영화 봐가지고, 엑소더스 네. 봐서 다 알죠. 그러는데, 네. 지금 이 꼴은 무슨 꼴이냐? 모세가 이제 다 데리고 왔어. 왔는데 탈출을 했어, 이제 시나이 네. 반도에. 엑소더스 했어. 예, 엑소더스 해서 왔어. 안 오니까 그 따라온 사람들이 모세 보고 야 그동안 우리 고생했던 돈 내놔라. 여러분 그럼 됩니까? 그 말이 돼요? 이집트 독재자에게 혹사당했던 걸 이집트 왕에게 돈 받아야지 모세에게 돈 내놔라. 지금 그 꼴입니다. 이게 돈 내놓으라는 게.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제발 성서 똑똑바로 읽으세요. 여러분 이번 일요일에 교회나 성당 불당에 가셔서
유승열 이번 이거 잘했다. 그래 말하는 목사나 신부님 계시면은 거기 나가지 마세요. 그 제발 돈 내지 마세요. 그 돈 낼 거 딴 데 내세요. 서울수를 내든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좀 보태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 신문 보면은 그 잘했다고 나오는 신문, 기사 보면은 그 신문 끊으세요. 그 신문 보는 돈으로 딴 신문 보세요. 하긴 요새 신문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새거 빠졌어요. 다, 거의 다? 거의 네. 다? 거의 다.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 저도 유튜브밖에 안 봐요. 그러세요? 네. 아니, 소장님이, 소장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실 정도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고 이것은 뭐 민족의 위기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족 배신자, 반역자라고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제 이 반대 세력들이 제발, 그리고 중도에 있는 세력들, 뭐, 흔히 그러거든요. 국집 다이나, 민주 다이나 똑같다.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민주당 세력에서는, 민주당 집권은 아무리 무능해도 나라 팔아먹지는 않아요. 나라를 못 팔아먹어요. 그 양심상. 유능하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데. 그게 유능입니까? 이완용, 유능하고 능력 있었다. 머리 좋았다. 좋아요, 그래? 이완용을 대통령 시키려합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다. 예. 그 못하신 말씀 있으면. 예, 됐죠. 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뭐냐? 미국과 일본이 좋아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안 된다. 그건 뭐냐? 남북한 긴장. 그리고 지금 전쟁 위기를 여러분 강조하죠. 주변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 저도 봐요. 네. 또 이제 곧 이제 3월 중순 넘어서면은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맞습니다. 또 이상한 미국 그 겉모양만 봐도 공포심이 날 정도로 저승에서 온 비행기 같은 검은 그 이상한 비행기들이 또 우리 항공을 날아다니면은 그걸 우리나라에 엉터리 방송국에서 막 비춰주면서 공포감을 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건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시고, 그것이 저는 그 윤석열 정권 옹호 작전이에요. 한미 군사훈련. 윤석열 정권 옹호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건 평화예요. 그럼요. 예. 평화롭게 살면서 남북한이 뭐, 경쟁을 하든지 뭐 해야지. 왜 이렇게 긴장감 조성해서 독재 정권하고 독재 정권에 나라 팔아먹고 노동자들이 일해도 재벌 때도 다 빨아먹고 또 남는 거는 일본과 미국에 다 갖다 바치고 그러려고 우리가 나라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평화, 한반도 평화 구축, 북에도 결국 우리 민족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주시길 바라면서 제 얘기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채팅방에 우리 소장님 격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말씀 계속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제가 하여튼 뭐 젊었을 때 소장님 저서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 내가 여기 갖고 오려고 책을 다 서명해놨는데 네네네. 아침에 택시 잡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보따리 집에 두고 왔어. 아이고, 한 번도 모셔야겠습니다. 예, 또 예. 아마 모실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하여튼 예. 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임원영 소장님 진짜 귀하신 분이죠.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입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